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자, 이 출애굽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가 지난 1월 10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1월 10일 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28회, 128회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성막의 여러 성물들,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자,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여기 회막이란 말과 성막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은 같은 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데. 자,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달리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그걸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 성막, 막, 이런 말을 써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 텐트라 그러죠. 자, 이 천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제 막인데, 자,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그 막을 옆에, 앞에다 거룩하다는 말을 붙여가지고 성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 회막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회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걸 지금 말하는 거지, 회막이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구름. 계속해서 이 본문 가운데 구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자, 이 구름은 이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 지금 이 회막과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구름이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에 따른 영광을 표현할 때 이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이나 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구름인데, 하늘에 있는, 물론 구름도 구름이지만 이 회막 위에 덮고 있는 구름은 일반 하늘에 있는 보통 구름하고 다른 구름이에요. 자연 현상이지만 다른 구름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름이라는 단어는 같아도 의미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천상에 있는 구름들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이런 자연 기후에 따르는 이런 구름대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막 성막에 지금 덮고 있는 이 구름은 특별한 의미의 구름인데,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회막에 덮여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영광만 보낸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에 따른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지금 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구름은 예를 들어서 밀도가 강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구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 항공 이 상공 위에서 비행을 할 때 구름이 있어서 비행기가 못 가고 피해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그게 다 공기에 그냥 흩어지니까 통과를 하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자연에 있는 구름과는 다르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구름 때 구름의 어떤 그 덩어리 구름의 이 형체 때문에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구름이 지금 출입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지금 이렇게 충만하다는 표현을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으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한 곳에서 40년 동안 거주하며 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사인을 어떻게 그들이 알았냐? 이 회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이제 떠올라서 움직이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이제 우리도 출발합시다. 그렇게 자기들이 거주했던 그 수용지를 정리하고 텐트를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그 자신이 지금 옮기고 있는 거죠. 구름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이 이주하고 움직였지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더 머무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대를 보고 그리고 밤에는 불을 봤단 말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이제 이걸 구름기둥, 불기둥 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본래 기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구름과 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자, 이 구름뿐만 아니라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영광을 가시적으로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 주는 거예요. 구름이 있을 때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그 중동 지역은 뜨겁단 말이죠. 낮에 아주 뜨거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을 이 구름으로 가려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또 불을 통해서 불의 열기를 통해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까지도 이 두 구름과 이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솜씨, 솜길, 인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과 인자와 배려와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걸 느끼고 감지하고 인지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위가운데서도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그 위기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을 낳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도 않고 임재해 주세요, 영광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성막을 세우는데도 순서가 있었잖아요. 또 그것을 이동하려면 철수를 해야죠. 철수를 할 때도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성물 기구를 이제 해체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은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다루고 또 어느 이 제사장의 레위인들의 이 아들들 중에서도 그 자손들은 그들이 뭘 맡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그냥 막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인들의 자기 그 정해져 있는 그런 성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동을 하고 운반을 하고 또 다 이제 설치할 때는 또 그것을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을 정해져서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란다면 정말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이 말을 지금 현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성전인 교회에 충만하고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성전이 교회요,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로 말미암은 영광이 교회 여러분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 속사람 가운데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게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합니까? 무슨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고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찾는 거죠. 우리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찾고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구름과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종기를 위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 자세,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그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윤택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28회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저희들이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